공기 좋네. 이거 이번에 산 거 아니죠? 이거 한 7년 됐나? 8년? 7, 8년? 잠깐 이거는 이건 얼마나 된 거예요? 더 오래돼 보이는데 이거는? 이거 한 15년? 15년? 오늘 준비한 거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내 돈 내 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 그 논란 많은 거잖아요. 아 그래? 네. 오늘은 제가 이제 FW 아마 첫 쇼핑. 저는 항상 쇼핑을 할 때 몇 군데 들리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여기 보는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는 사실은 아웃도어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아웃도어죠. 네. 그래서 실상 제가 일상에서 아웃도어 관련된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어떤 제가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아이템 중에서 유일한 아웃도어 브랜드? 근데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파타고니아가 아웃도어 브랜드인 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진짜 모른다니까. 사실 파타고니아를 단순히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감성이 사실. 그렇죠. 타 브랜드들이 말하는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의 기능적인 걸 가지고 디자인을 푸는데 파타고니아는 좀 다르다는 거지. 그게. 그렇죠. 고기능이지만 어필한다기보다 자연이 있기 때문에 이 옷이 있는 거고 특이에 확실히 들어오면은 형 입장 자체가 젊은 시절에 산을 좋아했고 암벽용 그 기성 나오는 장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본인이 원하는 장비를 만들었다가 그걸 이제 브랜드화 시키고 뭐 만들고 썼는데 그 피카라고 하죠? 그렇죠. 암벽에 그 찍는 그 목 같은 거 어느 순간 봤는데 내가 뭐 탁 가려는 암벽이 너무 이제 막 다 깨져 있고 상처난 거 보면서 이건 내가 너무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내가 팔고 있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망가뜨리고 있구나 라고 느낀 순간부터 이걸 다 전량 이제 폐기하고 이제 안 만들기 그렇죠. 시작하고 갑자기 이제 자연보호, 환경보호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신념이 생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사람은 좀 진짜 다른 느낌 들죠. 애플이랑 좀 비교하면은 좀 사람들이 이해를 하시려나? 사람들이 애플요? 뭐. 애플이랑 비교했을 때 네, 이번에 제일 욕먹는 그거잖아요. 배터리 그 대가리를 뺐어요. 그러면서 패키지가 작아졌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물량 한 번에 옮길 수가 있으니 환경보호에 일조한다 이렇게 PT를 해. 예전에는 진짜 혁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소름 끼치게 만들고 분명히 자극했다면 지금은 얘네들도 아는 거죠. 욕을 할수록 잘 팔려요. 애플 의도했을까 봐요? 의도했겠죠. 제일 똑똑하다고 잘한다는 마케터들이 모여서 할 텐데. 아무튼 그러니까 애플은 그런 이유로 환경보호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가짜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파타고니아는 실제로 지금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막 브랜드 소개를 가면은 그렇죠. 이 원단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걸 하나를 사고 하나를 팔 때마다 몇 프로의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막 이런 걸 다 그래프로 막 그려놔요. 아 얘는 진짜라는 거를 계속 막 팩트로 막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한테 던지는 한결같은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쁘고 아 그렇죠. 퀄리티도 좋다. 네. 확실히 파타고니아만의 어떤 컬러가 있어.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는 좀 원색적인 느낌 맞아. 보다는 파타고니아는 확실히 좀 미국 맛 카메라 보고 있고 있어. 미국 맛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이 여타 아웃도어에 쓰는 그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렇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같은 빨강 노랑이라도 맞아. 그 약간 뭐 체조가 아무튼 되게 애매한데 그 파타고니아만의 그 독특한 컬러가 있고 이쁘고 디자인적인 밸런스도 좋은데 그리고 뭐 기능적인 건 어차피 아웃도어 브랜드니까 할 말도 없는 거고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그쵸. 있는 거니까 소비자한테는 그걸 사람들이 감성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그렇죠. 저희 생각은 네. 맞아 중요하죠 그게. 그래서 이제 옷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입어야 돼. 지금 너무 춥다 여기. 추워요, 추워. 야, 이거 보세요, 뭐. 이번 시즌 첫 구매 하나 할 테니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 옷입니다, 새 옷. 얘는 도대체 뭘 샀을까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환경 보호인데 이거 비닐 쓰네 또 여기도. 뭐는 완벽할 수 없어. 사일런트 다운 셔츠. 네. 사일런트 다운 셔츠고 약간 셔츠용으로 나온 경량 패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고. 오. 쭉 보시면 이제 파타고니아의 기본적인 메시지 같은 게 리사이클 다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뭐 이런 식으로. 저거 좋아, 이거. 아, 나 입을까? 네. 괜찮은데? 괜찮네.
저는 이제 뭐 봄이나 가을에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워크셔츠거든요. 근데 워크셔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우터로 입다가 날이 좀 쌀쌀해지면 이제 코트라든지 이런 거 이너로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뭐 아우터, 이너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 아이템을 봤을 때 다운 형식으로 된 워크셔츠 느낌? 지금 아마 보시면 알지만 살짝 나긴 합니다. 100%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기존에 입던 파타고니아 패딩하고는 확실히 다른 게 움직일 때 삭삭삭 아, 그렇지 의도치 않게 소리 나잖아. 주위 분들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좀 의식할 때가 있거든요. 좀 과할 때가 있어요. 네. 가끔씩. 근데 이거는 그거를 이제 좀 최소화했다. 소리 나는데? 소리가 나긴 나. 나긴 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기존에 입던 파타고니아 패딩하고는 확연히 좀 액션들 아니에요? 네, 네,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다르긴 하고 뭐 가볍고 요런 핏 요런 편하게 입어서 안에 라운드를 입었는데 셔츠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셔츠 매치하면 훨씬 이쁘겠네요. 힌티보다는 이거는 제가 한 8년 전에 국내에서 구입했던 흔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트로엑스입니다. 근데 일상에서 제가 입었을 때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코스튬하고 왔냐 이런 식으로. 디즈니 그 원성 원래 레트로엑스 같은 게 너무 이제 붐이다 보니까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컬러를 조금 다르게 하셔가지고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맞추는 거지 꼭 커플로 맞추려고 하더라도 같은 레트로엑스를 맞추지 마시고 약간 이런 느낌 괜찮아. 뭐 그쵸, 그쵸. 케미가 살아 보이지 않아요? 약간?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걸로 레트로엑스나 해서 레트로엑스만 하지 마시고 남자친구분이 이제 이런 걸 구입하셨으면 여자친구분도 레트로엑스에 이제 좀 컬러 톤을 맞춰서 구매하시면은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아웃도어 브랜드라는 거는 사실 일상에서 활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이거에 너무 편하고 좋다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분이 파타고니아 입으시면은 저희같이 이렇게 청계 사는 옷이면은 굉장히 힙해 보이실 수 있는데 그렇게 입고 내가 뭐 강남역을 나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이 아우터가 됐든 이너가 됐든 한 가지 정도만 활용하는 거 같아요.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 각 매장마다 들어가는 품목들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넓고 큰 매장일수록 다양한 아이템을 구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웃도어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아이템들도 있지만 워크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또 아이템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산악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낚시, 스키, 스노보드 이런 거에 관련된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좀 다양한 아이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큰 매장을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디 가면 돼요? 하남에 있는 뭐 스타필드 아니면 강남역에 있는 들어오는 게 좀 많이 차이 나나 봐요 그러면? 좀 품목에 있어서 확실히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레트로엑스 같은 게 어떤 곳이나 가더라도 네. 작은 매장만 가시면은 한정된 품목을 보시니까 아 파타고니아의 직접적인 감정을 사실 잘 못 느끼시거든요. 그쵸.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 감정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실 땐 조금 선택의 폭이 넓은 매장으로 가셔가지고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나올 때마다 바로 품절일걸요? 줄 서고 사서 하나 사놨는데 오늘 쿨거래? 아니 아니 쿨거래 왜? 실패된 거를 이거 내가 쿨거래 아 그래서 그 얘기해 드리려고 제가 아래쪽에 링크 달아 드릴 건데 이것도 직구 가능하대요. 할인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199달러인데 할인율 15%인가 해가지고 169달러 정도 구매 가능하고 거기다 플러스 배대지. 그러니까 구매하실 거면은 매장에 가면 좋은데 매장에 가서 없으면 온라인 쪽에 나올 것 같아요. 직구 전문가 알려드리려고 좀 찾아봤죠.